안녕하세요. 클라라 강 성스에서 보내 송고입니다. 액세서리 얘기는 역시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뭐, 구매로 이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것보다 이런 좋은 정보다 이런 얘기에 저희도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저한테 이제 선생님 어떤 피스 쓰세요 이런 의견도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쓰는 것도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제가 가장 제가 추구한 음악이 뭘까를 생각해봤더니 저는 좀 세미 클래식적인 사운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정통 클래식에서는 이제 사실은 아마추어 분들을 지도할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미 클래식 사운드를 위한 구성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보시면 BG에서 나오는 이제 얼터네티브 마우스피스라는 거예요. 오. 근데 이 중에 이제 클래식한 사운드가 SB2라고 있어요. 와. SB2 모델인데 그 SB2라는 모델이 상당히 클래식한 사운드, 클래식적인 사운드인데 그거에서 조금 구성을 잘 맞추면 또 세미 클래식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쁜 소리죠. BG 이 프랑스 액세서리 나오는 회사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그 파우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사이즈를 보면 조금 큰 게 있어요. 그러네요. PML이라서 가죽에 달린 이게 좋겠는데요. 좋죠. 어떤 점에서 좋으냐면 마우스피스하고 리가처 캡을 넣은 상태에서 리드를 한두 장 정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드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피스하고 리드하고 넉넉하려면 이 PML 사이즈가 있어야지 이렇게 넣으면 참 예쁩니다. 딱 좋네요. 유채로 넣어도 예쁜데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 쿠션이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같이 넣으셔도 들어가요. 했을 때 자꾸 이렇게 열었다 뺐다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건 찍찍이가 있어서 좋죠. 아주 좋네요. 보시면 발리하기 참 좋습니다. 네. 쿠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제품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리드 사용하고 있는 리드예요. 그런데 네. 프랑스산 벙도헨 반도린 반도렌 V12네요. 12번이에요. 네. 저는 아주 정통 클래식인데요. 이 리드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 사이즈를 너무 높이면 일반 연주자들 쓰긴 힘들어요. 클래식 주자들은 물론 3호반도 쓰고 4호도 쓰고 그러지만 아마추어분들은 제가 볼 때 SB2 마우스피스, 얼터너티브 마우스피스에다가 조합을 한다면 저는 2호반 가지고 했었을 때 예쁜 소리 납니다. 물론 아주 센 호수를 쓰셨던 분들은 힘들 수도 있지만 이 피스는 적응도가 있어요. 피스를 조금 바꿀 때 잠시 멈췄다가 그 피스를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구성을 해봤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콤보 좋아하잖아요. 제가 만든 콤보 이번에는. 그래서 얼터네티브 피스는 일반적으로 20만원 정도 하는 피스예요. SB2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싸게 사신 분들이야 뭐 외국에서도 조금 쌌다 그러지만 국내가 더 쌉니다. 근데 네. 그래도 20만원 가까운 피스에다가 그리고 알토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 테너도 곧 해야겠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 테너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PML이라고 해서 이 파우치인데 약간 큰 사이즈. 사이즈가 조금 큰 거죠. 그래서 마우스피스하고 캡하고 리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BG 파우치입니다. 네. 프랑스산. 이것도 2만원 돈이 넘죠. 넘고. 그리고 리드를요. 가장 현재 나오는 것 중에서는 가장 비싸요. 프랑스산 반도리. 몇 개가 들어있죠? 물론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10개들이짜리고요. 알토 2.5.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추천해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불어보고 가장 이상적인 걸 한번 추천하는 것도 좋다고 그러셔서 그렇죠. BG SB2라는 마우스피스에다가 네. 2.5의 V12를 걸고요. 그냥 들어봐 주시면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걸 보관하는 파우치까지 그 리가처가 빠졌어요. 이유는 왜 빠졌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리가처는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또 그걸 추가로 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필요한 분들은 연결해 드리겠지만 어떤 거를 써도 사용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되는 다 됩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일반적인 게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걸 이제 묶음 상품으로 좀 제가 송영관에서 엑스폰 세상 또 블로그에다가 한번 소개해서 공동구매 한번 하려고 그래요. 좋네요. 공동구매 재미있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피스 파우치 그다음에 리드. 리드인데 이제 비싼 리드죠. 뭐 시중가 43,000원 지금 네. 하고 있어요. 43,000원짜리 리드입니다. 정품 리드. 그리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대략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거의 한 25만 원 가까이 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데 몇 퍼센트 좀 할인해서 할인 들어갑니다. 거기다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 많은 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찾아 드릴 것 같아요. 소리가 네. 어떠냐 궁금하시죠? 네. 가장 세미 클래식합니다. 아. 전 많이 물어봤죠. SB2에다가 반도린 V12 전형적인 클래식을 조립하고 쓰면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이 네. 소리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네.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정도의 사운드입니다. 예쁜 소리.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워낙 좋은 소리를 좋아하시니까 예쁜 소리, 좋은 소리. 맞아요. 다른 것보다 액세서리 여러분들 다양한 소개를 통해서 조금 저는 그런 생각해요. 색소폰에 대한 관심도 좀 높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실증 나는 피스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러실 때 네. 정말 뭐 재즈 피스도 있고 경험하기 아주 센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예쁜 소리가 나는 피스도 한번 써보심으로써 매력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클라라 강 송 색소폰의 송인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